그리고 반포 한강시민공원에서 대규모 삼계탕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준비한 이 이벤트의 대상은 역시 중국 관광객들인데요. 두 번의 삼계탕 파티엔 여러분 무려 8,000인분의 삼계탕과 인삼주, 홍삼, 김치 등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 관련 기사에 올라온 리플입니다. 여기 조세호 왔나요? 네. 프로 불참러로 주가 올리고 있는 개그맨 조세호 씨. 예, 역시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에서 유시진 대위가 끓여 중국에서 화제가 된 삼계탕을 맛본 중국인들은 연신 맛있다면서. 하오쯔 맞나요? 네. 하오쯔. 예. 이 중요합니다. 하우스를 외쳤다고 합니다. 네. 이상 네티즌들의 핫한 리플만을 모아 민심을 읽는 더팩트 핫플이었습니다. 산업방송 채널 I.